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미중 기술 전쟁의 중심에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 상원에서 AI 등 중국 기술에 대해 투자할 때 연방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팅이 이제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전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25일 미국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을 채택을 했는데 100석의 상원 가운데 91표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정당 상관없이 이 핵심 기술들이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공동체의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일련으로 나온 건데 중국의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에 투자 시에는 신고를 의무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원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 이러한 자본 흐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술들을 적에게 넘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과시켰다. 이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경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여기서 이 중국 지분 또는 중국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기술을 적에게 넘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자 컴퓨팅을 비롯해서 반도체 인공지능은 핵심 전략 기술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양자 컴퓨팅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에 올해 말쯤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든 정부 역시 뭐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반도체 AI 등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에 대한 투자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 중이다. 그래서 이만큼 진지하다는 거죠. 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자,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럼 미국이 제재하고 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제재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 기술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로 양자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홍콩 언론에서 7월 23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스크바에서 미래 기술 포럼에서 양자 연구자들 수백 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익명의 중국 양자 과학자는 양자 회의의 국가 리더, 특히 푸틴이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 이 푸틴 대통령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한테도 양자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 2030년까지 러시아를 데이터가 이끄는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양자 기반 컴퓨터, 통신망, 센서, 위성이 러시아 디지털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양자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는 일부 국가의 당국과 권력층이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 속에서 과학과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반대편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 즉 중국과 브릭스, 이제 남미 있는 국가들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기술적, 과학적 동맹을 구축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이 미국의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에 대한 제재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얘기했고 공언을 했습니다. 양자 기술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능케 하는 혁신 기술인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통 컴퓨터, 지금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꿈의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양자 통신 역시 양자 기술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해킹이 불가능해 초신뢰도 암호통신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또군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자 기술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도국들을 앞다퉈서 양자 전략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러시아 중국 간의 새로운 과학 연합이 생겼고 러시아 양자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진출을 하고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을 추진하겠다라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국가 안에 있는 것들로 완전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미국과 그 우방국들, 거기에 반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브릭스, 이런 협력이 생겨서 맞서고 있어 국가 전략 기술로서 양자 기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점이 또한번 증명이 됐죠. 자, 그리고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양자 컴퓨터 때문에 도리어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네이처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컴퓨터가 막 도입되던 197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는 많았지만 적절한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진행이 됐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핵심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디지털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사업 기획, 예측, 재고 관리 등을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쓰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역시 현재 초기 단계이고, 뭐 표준이나 공통되는 기술, 성공적 활용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양자 컴퓨팅 기술의 국제 교류가 제한이 되어서 양자 기술 발달이 더뎌질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지에 이 글을 올린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 두 명은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여서 양자 컴퓨터가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위험하고 뭐 국가 안보적인 면도 있지만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국가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해를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한다거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전력을 덜 쓰거나 뭐 열을 덜 쓰거나 하는 신소재 개발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적다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모델링 언어, 공통의 템플릿,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양자 인터넷을 구축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들어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2년 전에 제가 처음 양자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양자 컴퓨팅은 반도체와 A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 같은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정부, 국가 리더, 국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자 기술은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올라서 미국과 우방국 대 중국과 러시아 구도를 만드는 파급력 있는 기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양자 기술을 군대에서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양자 컴퓨터를 통해 해킹과 도청이 가능하죠. 이게 제일 위험하고, 특히 양자 레이더를 통해서는 현대 이런 전략적인 무기 핵심 중 하나인 스텔스 함정, 스텔스 항공기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이런 어떤 국가가 더 파워가 센가 이런 국면도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구실 수준이었는데 실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요국들은 이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양자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양자 컴퓨터는 실용적이거나 뭐 돈이 되는 핵심 사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초기다. 그래서 기존 디지털 컴퓨터처럼 실용화가 더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최소 10년 그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애니악에서 스마트폰까지 약 60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처음 연구실 레벨에서 나와서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포터블 컴퓨터가 되기까지 60년이 걸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김정상 교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양자 석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뭐 기술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반 인프라나 기반 기술들이 워낙에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는 이것이 단축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예측은 한 절반 정도
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실용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양자 컴퓨터 투자를 해야 되고, 분명히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중 기술 전쟁의 중심에 양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컴퓨터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되긴 될 건데,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라는 신규 멤버십을 런칭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가면은 자세히 적혀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